약간 유튜브 감성으로 찍어야 되는 거. 훈기 만두 버터 볶음. 진짜 유튜브도 혼자 찍기 힘들어. 응? 아 이거 해야지 이거. 맞아 그거 해야 돼. 안녕 유튜브 친구들, 난 핫데. 오늘 난 편의점 먹방을 해보려고 해. 유하, 오늘 내가 먹을 건 보양만두, 황기만두, 버터 김치 볶음밥이야. 기대하라고 친구들. 친구들, 황기만두를 먹을 땐 목이 멜 수 있으니까 핫데는 된장국을 샀다고 친구들. 신나지 않아? 핫데도 신난다고. 나의 목막힘을 해결해줄 집밥은 CU 된장국이야. 어? 그 입 다물라! 왜 이러는 걸까요?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초점 안 맞아. 아 뜨거워. 와우! 만두 속이 밥이었어요. 아 냄새가 약간 간이 좀 덜 된 김치볶음밥 같은데? 맛있어. 야, 밥이 들어가서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. 옛날에 왜 그거 있지? 그 유재석 식당에서 만두 이렇게 막 으깨가지고서는 밥이랑 같이 비벼먹는 메뉴 있지 않았나? 맛있다. 지성 만두 맛. 된장국은 그냥 된장 냄새가 나는 파우더를 뿌리고 있잖아. 그냥 뜨거운 물 먹는 것 같아. 맹탕. 유튜브 친구들 어땠어요? 오늘 저는 고향 한끼만두 버터 김치볶음밥을 먹어봤는데요. 유튜브 친구들도 한번 간편한 한끼가 생각날 때는 꼭 저처럼 먹어보길 바래요. 그럼 핫데 편의점 먹방 다음 편에 또 보자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내가 생각할 때는 있잖아. 유튜버들이 더 되게 창피할 것 같아. 근데 솔직히 나는 시청자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있잖아. 뭐 창피해도 그냥 의지할 시청자가 있잖아. 의지할 팬이 있잖아. 근데 유튜버는 사실은 그냥 혼자 들고 막 주저리주저리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잖아.